일단 오늘 첫 번째 볼 거는 뭐냐. 자, 행성의 사진 속도라. 행성의 사진 속도. 탈출 속도라는 건 뭐냐? 탈출하는 속도입니다. 탈출하는 속도라는 건데, 이 탈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속도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가.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주변에 누가 돌아? 달이 돌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뛰었을 때 우리 다시 내려가, 그건 바로 지구의 중력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 뭐 우주선 같은 거 생각해보면 지구 내에서 이제 뭘 날려버리잖아.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를 탈출을 해요, 못해요? 탈출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지. 그럼 이 우주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지구를 탈출할 수 있니? 그냥 무조건 힘만 쓰려고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만한 뭐 힘이 있었겠지. 이제 그 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끌고 와 볼게요. 이제 뭘 갖고 올 거냐? 먼저 뭘 가져와야 돼?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다.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힘. 힘에 관련된 에너지잖아? 힘에 관련된 에너지인데,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크게 구분을 해보자면, 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가 있고, 그럼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더라. 이두 가지를 묶어서 표현을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죠? 이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이 식은 알 거야. 자, 포텐셜 에너지 식은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는 식은 mgh로 우리가 얘기를 해줬었고,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얘기를 해줬느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중력 위치 에너지죠. 혹시 헷갈릴까봐 얘기해줬는데, 위치는 이제 기준면에 대해서 어느 특정 물질의 위치가 가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거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많이 봐요. 왜냐면 이게 좀더 구분이 편하니까. 또 하나 이제 볼 거는 뭐야?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구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그냥 옛날 사람들이 아니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만 알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간단히 한번 이거를 뭘 해볼 거냐? 유도를 해볼까? 유도를 해볼 건데. 필요한 식이 몇 가지가 있죠.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식이 있는데, 뭐 W는 FS다. 이 W가 뭐야? 1이잖아. 1. 1인데, 자, 1이라고 하는 거는 뭐 힘과 이동 거리, 얼마 힘으로 얼마를 이동시켰느냐라고 하는 게 1의 단위였다, 1의 크기였다라는 거. 또 하나 알고 있는 식이 뭐가 있냐?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하나? 같더라라는 거지. 내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하면 그 물체는 나로부터 이 물체로 뭐가?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가는 거지. 에너지를 넘겨받게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일과 에너지는 같더라는 거지. 즉,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FS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될 때,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식이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어떤 식을 배웠냐면, 뉴턴의 운동법칙 배웠죠. 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가속도법칙이라는 게 있었어. 자, 가속도법칙 어떻게 돼요? F는 ma다. 여기서 m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질량이었고, a는 가속도, f는 힘. 그러니까 f를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는 거지. 또, 그 다음에 필요한 식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가속도 공식을 쓴 김에 한번 더 뽑아봅시다. 자, 여기 이제 V는 여기 V라고 하는 건 속력, 속도지. 속력이나 속도, V0, T. 여기가 이게 분필이 문제일 것이냐? 분필이 어차피 이상하네요. 분필이 이상하네요.
잘못 써야겠어. 자, V0T 플러스 2분의 1AT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V라고 하는 게 속력인데 처음 속력에다가 T를 곱해준 거에 2분의 1AT 다시 눌러준 게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만약 시간을 모른다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의 제곱 뭐 이런 식을 우리가 이제 가속도 법칙에 관련된 식이에요. 이 세 가지 식은 이제 아마 물리원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배우게 되는 식입니다.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식은 우리가 이제 한번 봤으니까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이러한 식들을 이용을 해서 이걸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GH잖아. 이건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자, 그러면 미치에너지를 에너지라고 할 때 에너지는 뭐였어? 뭐와 같아? FS와 같더라. FS와 같죠. FS와 같을 때 이 F는 도구가 돼? F는 곧 MA와 같더라. 즉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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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할 때 MAS 그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M 질량 가속도 이동 거리인데 자 우리가 위치에 대한 중력에 대한 위치에너지라고 생각해보면 이 M이라는 거는 이 그대로 갈 거고 그 다음 내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잖아. 그러면 뭐가? 중력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중력 가속도 그게 뭐야? A에서 이제 G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S는 이동 거리인데 자 지면으로부터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럼 뭐와 같아? 높이와 같더라. 즉 뭐가 되냐? MGH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위치에너지는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익혀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운동에너지입니다.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를 보니까 이제 운동에너지라는 거는 움직이는 물체에 가까이는 속력값이 들어가야 되잖아. 속력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유도를 해보면 E는 FS라는 말이지. E는 FS인데 여기 생각해보면 자 여기서 속력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더라라는 거. 이것도 MAS 해주자면 이제 이거를 썼으면 좋겠는데 A는 뭐분의? M분의 A는 M분의 F잖아. 여기 놓고 보면 또 M분의 F 생각하기 찍찍은 힘이 또 그대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의 대입을 하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여기다 넣기는 우리가 시간값을 모르잖아요. 시간을 모르니까 뭐에다가? 이거에 유도를 해볼 거예요. 여기 이제 넣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요. A인데 이 A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A에 대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A는 뭐와 같다? ES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과 같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겠습니다.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물체는 처음 속력이 얼마야? 0부터 출발을 해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전환이 될 때 속도가 0이죠. 속력이 0이지점에 그러면 발생을 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 V의 제곱값은 얼마가 되냐? 0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즉 0이 되기 때문에 V0는 0과 같다. 따라서 이건 사라져버리겠지. 따라서 뭐가 된다? A라는 값은 ES분의 V의 제곱과 같더라. 이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즉 A 대신 이제 이걸 집어넣어주면 M A 대신에 2분의 ES분의 V의 제곱 그리고 이제 S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SS 약분될 거 아니야. 약분되겠죠. 약분되고 그 다음 여기 2분의 V제곱인데 이걸 또 유도를 하면 뭘로? 앞으로 2분의 1을 빼줄 수 있고 M V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이 식을 유도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외우는데 그냥 외우기보다는 그냥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고 뭐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게 뭐 문제로 출제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에너지라는 건 뭐에? 뭘 해요? 에너지라는 건 언제나 보존이 된다. 역학적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보존이 되죠. 외부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외부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브레이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있는 높이. 높이. 하이어. 여기는 이제 에너지. 여기는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2죠, 2. 근데, 내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내가 지면에서 말이죠. 연직 위로 공을 이렇게 던질 거야. 던지고 나면, 어느 지점, 최고점을 찍고 다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렇게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자, 생각해보자. 처음 던질 때는 뭐가 최대? 속력이 최대일 테고. 최대일 테고. 그때,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죠. 높이는 최소 0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때는 속력 V값은 0이 되고 이때 높이는 최대가 될 거란 말이야. 이때의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높게 되면 M이라고 높게 되면 잘 한번 생각해봐요. 잘 한번 생각해봐. 자, 역학적 에너지인데 자,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0이겠지. 왜? 높이가 0이니까.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최대가 된다. 최대가 된다. 반대로 여기는 속력이 여기고 높이가 최대니까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고 최대가 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운동 에너지는 0이 된다라는 거지. 왜? 속력이 0이니까. 그럴 때 이 높이를 이렇게 맞춰서 보자면 얘랑 높이를 맞추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자, 에너지의 값이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언제나 어때? 똑같더라. 역학적 에너지. 여기 있으나 에너지 값은 똑같아요. 왜 그래?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운동에는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러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어떻게 돼? 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자,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동안 운동이 감소하겠지. 잠깐 휘었어요. 이렇게 해야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위치 에너지, 여기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자, 값이 올라가면서, 높이가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오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근데 언제나 에너지 총량은 어때? 같죠?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과 같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위치 에너지. mgh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구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살펴볼게.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값이 1대1로 서로 같을 때는 언제야? 그 높이가 얼마일 때? 여기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여긴 얼마겠어? 2분의 1 h가 된다. 혹은 뭐 위치 에너지가 3, 운동 에너지가 1이라면 그때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여기는 얼마일 때? 4분의 3 h. 그러니까 감소한 이 값보다 그러니까 4분의 3 h. 그러니까 감소한 이 양이 있을 거 아니야. 높이가 4분의 1로 감소한 게 여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3대 1로 딱 떨어질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요 지점을 본다면 여기는 이제 얼마? 4분의 1 h라면 여기가 1, 여기가 3. 1대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알고자 한다면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하지만 중요한 건 역학 중에서는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건 뭐냐? 그 다음 또 볼 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야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자, 어떤 물체를 한번 지구 밖으로 한번 날려보내볼까? 역학은 지구 밖으로 한번 날려보내볼까? 자, 여기 지구가 있고, 랑 M이라고 한번 둬볼게요. 지구. 지구의 질량을 라스 M으로 한번 둬보고, 자, 이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이 물체를 한번 스몰 M으로 한번 둬볼게요. 이 스몰 M이라는 물체를 어디까지 날려보낼 거냐. 자, 이제 이 지점을 얼마로 놓을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무한대라고 할게요. 무한대. 무한대의 거리. 굉장히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물체를 여기다 가져다 놓았을 때, 여기다 가져다 놓았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아, 여기 또 하나 놓고 보자면, 반지름을 large R이라고 놓을게요. 이제 무한대, 알겠죠? 자, 그렇게 될 때, 자, 무한대의 거리만큼, 무한대의 거리만큼 이 물체를 보냈어. 그러면, 밑에서 위로 던져 올렸을 테니까, 얘의 속력은 얼마겠어? V값은 0이겠죠. 높이는 얼마야? 높이는 얼마야? 높이는 무한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디 기준이 돼? 여기 지구의 지표면이 기준이 되고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0 되겠지. 한번 생각해봐. 속력이 0이니까 운동에너지는 얼마가 되고 운동에너지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0이니까 이 기준에서 위치에너지는 0이 되는 거야. 그럼 역학에너지가 0이지. 그쵸?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는 일을 했다 안 했다. 얘는 지금 정지에 있고 에너지 없는 상태라고 좀 봐야 돼. 알겠어요? 그럼 이 없는 상태일 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그만한 힘을 더 주게 되면 조그만한 힘 뭐 1뉴턴의 힘을 뭐 더 준다고 합시다. 1뉴턴의 힘을 뭐 더 준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계속 1뉴턴의 힘으로 날아가겠지. 뭐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날아갈 거 아니야.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거기 물체가 뭐한 뭐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관성의 법칙이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기 좀 더 세게 밀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이제 1뉴턴의 힘만 줘도 얘는 영원히 이제 날아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최소한 여기 무한대의 위치에 정지할 수 있는 만큼의 힘만 주면 힘만 가해주면 에너지만 가해주면 얘는 영원히 날아갈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봐봐. 속력 0이죠. 높이도 0이잖아. 거리가 0이야. 그럼 지금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서로 이제 00인데 혹시 이런 거 생각해본 적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그래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죠. 그때 지금 여기가 높이가 얼마야? 얘가 0인 지점이잖아. 만약에 얘가 지하로 뚫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밑으로 간다면 그럼 여긴 지금 뭐가 돼? 음수값이 되죠. 뭐가 음수값이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음수가 되어버리죠. 왜냐면 이제 운동에 대해서 증가를 할 테니까. 그럼 위치 에너지가 음수가 된다는 말은 뭘까? 예를 들면 책상이 있잖아. 내가 이 책상에서 이렇게 공을 딱 던졌어. 근데 공이 책상으로 안 오고 이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내 기준면보다 훨씬 더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쵸? 기준면보다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음수가 된다는 말은 뭐냐라는 거지. 무슨 의미겠어요? 음수가 된다는 건 여기 그러면 에너지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 에너지가 마이너스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왜 없어? 내가 예를 들어 0이야 근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쥐어 짜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뭐다? 방향이 전환되었다.
방향이 전환되었다. 즉, 기준에 대해서 내가 음수값을 취한다라는 건 기준에 대해서 내가 마이너스로 하는 거다. 즉, 올라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방향이 어떻게 된다? 전환이 된다. 기준에 대해서 내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플러스라면 아래로 가는 건 음수값, 즉 다른 방향이다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이 이제 속도에 대한 개념을 아직 정의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속도라는 거는 변위값이라고 하는데,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얼마를 갔느냐가 중요한 건데,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변위값이야. 내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 따라서 변위는 뭐도 가능하다. 음수값도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가 되더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될 때, 그럼 이제 방향의 전환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여기에 뭐 속도, 속력이 0이 될 이거에 대해서, 속력이 0이 된다. 여기까지 밀어내려면 힘이 있을 거 아니야. 힘과 이동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동거리는 무한대니까. 얼마의 힘으로 밀었느냐 알기 위해서는 얼마의 힘으로 내가 던졌느냐 이거 말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를 다시 어디로 이리로 다시 끌고 와보면 된단 말이지. 끌고 와보면 돼. 근데 끌고 오는데 이제 무한대에서 R까지, 무한대에서 이 R의 거리까지 끌고 올 거야. 지표면까지 끌고 올 거니까. 근데 내가 위치 에너지는 MGH라고 보긴 했는데 H가 무한대 넣어버리면 값이 애매해져요. 값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럼 이걸 뭘로 구할 거냐? 우리가 이때 쓸 수 있는 식이 하나가 있지. 뭘 쓸 수 있어? 이때마다 사용하는 게 만인력의 법칙을 써보는 거야. 자, 만인력 법칙 공식 어떻게 돼? F는 뭐다? G R 제곱 분의 small m large m. 왜냐면 여기 이제 이 물체와 이 물체가 서로 땡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력, 아니 중력이 된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구해볼 건데, 자 이제 어느 두 물체가 가진 서로 끌어당기는 거리 R에 대해서 가지는 힘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거를 위치 에너지로 전환을 시킬 거야. 위치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볼 건데, 어떻게 전환을 시키느냐? 이건 이제 적분을 하는 거야, 적분. 얘를 적분을 시켜요. 적분을 시킵니다. 적분을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유도를 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냥 적분을 뭘로 적분시켜? 거리에 대한 적분을 시키는 거야. 뭘 알기 위해서? 위치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는 이제 인테그럴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라디알. 지표면까지 적분시키고, 이때 힘 F에 대해서 거리에 대한 적분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F 값을 이제 써줘야지. 라지 R이고, F가 얼마야? G. 그 다음에 R 제곱. 그 다음에 small m. 라지 M. 그 다음에 D. R.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거를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이 R 제곱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앞으로 빼줘. 음수를 빼줘야 돼. 이걸 빼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역수를 취해주면, 무슨 값이 나오냐면, 해주면, 마이너스. 이제 R 하나 남겠죠? R 하나 남고, 그 다음에 G, small m, large m. 나머지는 상수치기하기 때문에, 손을 안 대도 돼요. 그 다음에,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R까지 간다. 가더라.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낮은 위치, 낮은 위치에서 이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돼. 나중에 처음 위치를 빼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R 들어가겠죠. 대입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라지 R분의 G 스몰 M 라지 M이 나와요. 라지 M이 나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무한대를 넣어주면 플러스 무한대의 G 스몰 M 라지 M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돼? 0값이 돼요. 날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값이 얼마냐? 자, 이때 위치 에너지. 이때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 small m, 라지 M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구한 게,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의 속도로 쌓느냐라는 거야. 힘이 얼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뽑아낼 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보자면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보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구하자면 역학적 에너지 갖고 얼마였어? 0이잖아. 여기도 0이겠지. 여기도 0이니까 그러면 자 EP 더하기 EK 운동 에너지죠? 하면 이게 얼마 나와요?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대입을 해보자. 얘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라지 R분의 G 스몰 m 라지 M이고 여기에다 뭘 더해줘야 돼? 이제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MV의 제곱이더라. 이게 얼마야? 이게 0이다. 즉, 요 값이랑 요 값이 어떻다? 같다. 이해돼요? 요거랑 요거랑 같더라. 그럼 같으니까, 자, 결국에는 넘기면 음수 사라지니까 R, G, small m, large m은 뭐랑 같은 거야? 2분의 1 MV의 제곱과 같죠. M 약분 되는데 V로 정리하자면 V로 정리하자면 2 넘어가니까 V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R분의 2 G M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화학식을 써볼까요? 자 결국에는 V는 뭐다? V는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야겠지? 루트를 씌워주면 라지 R분의 sorry 자, E G M이더라 라고 하는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탈출 속도다 라고 해요. 탈출 속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탈출 속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자. 봤더니 R 값은 뭐야? 지구의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G라는 건 이제 중력과 속도. E는 어차피 상수고. M, 라디엄은 뭐예요? 지구의 질량이다. 즉, 보면 이거는 뭐야? M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는 행성의 질량. 행성의 질량이다. 이 R이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행성의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되니까 보면 이거지. 얘랑 이 탈속도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뭐 질량이나 거리는 관계가 있어. 아, 물론 거리는 지표면에 따로 가정하면 이 행성과 이 물체상의 거리는 관계가 물론 있긴 하겠지만 물론 있겠지만 어차피 지표면에 맞닿아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지. 즉, 요 물체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더라는 거. 지금 뭐만? 행성의 질량과 행성의 반지름만 탈출속도에 관계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탈출속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탈출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에는? 질량에는 비례하고 반지름에는 반비례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탈출속도는 커지고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탈출속도는 커진다라는 거야. 그럼 탈출속도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잖아. 최소한의 속도죠. 그러면 클수록 더 탈출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지. 그럼 옆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라고 이렇게 탈출 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뭐와 뭐 우리가 이 행성을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뭐와 뭘로 구분할 수 있어? 자, 지구형과 목성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때의 탈출 속도 이렇게 놓고 보자면 하나씩 이제 물리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물리량을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물리량 뭘 가지고 볼 거냐? 자, 반지름 가지고 볼까 해요. 자 반지름의 이제 행성의 크기죠. 크기 지구형이랑 목성형 중에 뭐가 더 커?
지구가 작고 목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탈출 속도는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거야? 목성형이 크다. 반지름이라는 건 작을수록 큰 거죠. 여기는 누가 커? 지구형이 크다. 목성형보다 크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지구가 더 탈출하기 어려운가 봐요.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번에는 뭐 질량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질량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질량은 어떻게 돼? 지구형이 훨씬 작죠. 웬만한 목성형이 다 크니까. 그러면 이제 질량이 클수록 탈수속도는 크잖아. 따라서 이번엔 누가 더 커? 지구형과 목성형 중에 지구형 글씨가 아니고요. 자, 지구형 목성형이 있으면 목성형이 이번엔 더 크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지구형이 더 크고 여기는 목성형이 더 크네. 그럼 대체 누가 더 탈수속도가 큰 거야? 라는 고민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물리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수치가 다르니까. 그러면 두 개의 수치를 비교를 해서 더 큰 쪽을 찾아야겠지.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반지름분해. 반지름에 대한 질량의 크기로 보는 거야. 반지름에 대한 질량의 크기.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뭐 R분해 뭘로? M으로 보는 거지.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누가 더 컸느냐? 목성형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크기 차이보다 질량의 차이가 훨씬 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럼 누가 더 큰 거다? 지구형보다 목성형이 더 크더라는 거지. 요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구랑 목성이 있으면 어디가 더 탈출하기 어려운 거야? 목성에서 탈출하기가 훨씬 더 힘든 거죠. 목성에서 탈출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뭐가? 똑같은 조건이라면 목성에서 더 탈출하기가 힘들다. 탈출 속도가 클수록 기체가 더 탈출하기 힘든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지구의 탈출 속도 같은 거. 그러면 지구의 탈출 속도는 얼마냐? 지구의 탈출 속도. 지구의 탈출 속도는 얼마냐? 이거 탈출 속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준이 되는 지점이 7.9km per second 초속 7.9.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건 11.2km per second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 7.9보다 더 작다.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줄까요? 자, 7.9보다 작다. 각각 0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요. 7.9보다 만약에 작으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다시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7.9와 11.2 기준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7.9와 11.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궤도로? 이제 원궤도나 타원궤도로 돌게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확히 설명하자면 7.9일 때는 얼마로 돌냐? 원궤도. 딱 7.9가 되면 원궤도로 돌게 돼요. 됐어요? 탈수속도가 원궤도. 그 다음에 7.9와 11.2 사이는 타원궤도로 돕니다. 타원궤도. 근데 만약에 11.2를 넘어선다. 11.2와 같거나 넘어선다. 그러니까 최소한 속도라고 했잖아. 이걸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면 얘는 탈출을 하는 거야. 우주 전원으로 날아가 버려. 그래서 이거를 제1 탈출 속도. 이거를 제2 탈출 속도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원궤도를 도니까 이제 달은 어디? 요 사이에 이제 있는 거지. 달이 안 떨어지게 돌잖아요. 뉴턴이 연구를 할 때 사과는 왜 떨어질까? 이 연구를 했을 때 사과는 탈속도가 7.9보다 작았던 거고 달을 뺑뺑이 도는 건 딱 이 사이에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탈출을 해버리는 거고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도는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구 탈속도는 11.5. 여기를 제1 탈속도, 이걸 제2 탈속도라고 불러요.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자, 아, 제1 우주속, 제2 우주속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탈주속도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의 탈속도에 대한 거 알았잖아요. 행성에 대한 거. 그러면 이제 이 물체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 물체가 뭔가 가려면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가진 에너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쓱쓱 집어주고 다음에 넘어갑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은 이제 뭐냐면, 그러면 뭐냐, 분필 다 저쪽에 나왔네. 자, 두 번째는, 자, 기체의 운동 속도입니다. 기체의 운동 속도. 기체의 운동 속도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탈출 속도가 커야, 탈출 속도보다 이 물질이 더 속도가 빨라야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기체 자체가 어때야 돼? 운동 속도가 커야더라라는 거. 하더라라는 건데, 그러면 저거 이제 어떻게 나타내? 운동 속도를 어떻게 나타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있겠다.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면, 기체의, 어차피 기체는 분자로 되어 있잖아. 분자로 되어 있으니까 기체의 평균, 자, 길어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요. 아, 길어. 비지 같아. 에너지. 왜 너를 쓰면 자꾸 비 같을까? 한글 공부를 다시 해야 하잖아. 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자, 기체의 평균 분자 운동에는 뭐로 나타내냐?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체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오직 뭐에만 영향을 받냐면, 얘는 뭐에만? 절대 온도에만 딱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절대 온도에만 딱 비례해요. 절대 온도에만 에너지가 커지게 된다. 나머지 압력이나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T라고 하는 거 하면 떠올려야 될 게, 그러면 왜 에너지가 증가를 하느냐?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뭐냐? 왜 증가하느냐 봤더니, 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부피가 커지죠. 왜 그래? 뭐가 빨라져? 운동 속도가 빨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따라서 부피가 커진다. 누구의 법칙? 샤르르 법칙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자, 이제 우리는 V값에 관심이 있잖아. V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V로 한번 정리를 보자고. 자, V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에 비례하냐? 아, 어차피 M 넘어가면 분모로 갈 거고 T로 가겠지. 어차피 E라는 거는 곱해주나만 어차피 상수라는 게 지워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V로 정리하자면 V는 뭐에 비례한다? 루트 씌워야겠지. 이거는, 요거는 루트 안 씌우면 값이 겁나 이상해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기체의 운동 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에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온도에는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는 비례하고 있더라라는 거야. 요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동 속도에 그럼 뭐가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지. 뭐가 관련을 가지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첫 번째, 뭘 가지고 볼 거냐?
그럼 질량 가지고 왔어, 질량. 질량을 가지고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질량은, 근데 이게 기체들. 이 원자들 같은 경우는 질량이 커, 작아. 굉장히 작아.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볼 거냐? 원자량이라는 걸로 볼 거야. 원자량이라는 걸 이용해서 볼 건데, 자, 원자량이라는 게 뭔지 잠깐 먼저 설명을 해 줄게요. 원자량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 수소 하나의 실제 질량은 얼마냐면, 수소 한 개의 실제 질량,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제곱그램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굉장히 크게 작죠. 0.00000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산소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얼마냐? 1.9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제곱그램이에요. 얘도 0.00000. 그니까 크기가 커, 작아. 작은 거지. 작아요, 작아. 굉장히 기준이 모호한 거죠. 그니까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기에는 좀 복잡해.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준. 기준을 딱 세웠지. 얘네 한 개 한 개의 질량이 얼마인지는 내가 관심이 없고, 저울로 한번 재봤어. 상대적인 질량을 한번 비교를 해, 비교. 저울로 재봤다는 거는 실제 질량을 재는 게 아니라, 너무 길다 그랬네요. 밑에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줄 같은 거 다 두고, 이렇게 두고 재본 거야. 여기는 뭘 하나 올려놨냐? 탄소를 한 개 올려놨어. 그리고 이제 상대 쪽은 반대편 뭐 올려봤냐면 수소를 한 12개 정도 올려봤더니 두 개가 똑같더라는 거지. 그냥 또 이제 하나 더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뭐랑 뭐 해봤냐면 여기는 탄소를 한 4개 올려놓고 여기는 산소를 한 3개 올려놨던 거지. 올려봤더니 어떻게 됐냐? 두 개가 또 똑같더라는 거지. 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뭘 가지고 기준을 삼을 거냐, 라는 거지. 그래서 뭘 가지고 기준을 삼았냐면, 만만한 탄소 가지고 한번 기준을 삼았어, 탄소. 그럼 여기는 몇 번? 산소, 탄소를 가지고. 얘를 얼마로 잡았냐? 12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12로 잡았더니, 아까 이제 탄소 한 개에 수 12개가 질량이 똑같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소는 뭐 1, 뭐 헬륨은 4, 뭐 질소는 뭐 14, 산소는 16,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지. 아, 그래서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구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느냐? 이걸 원자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자량. 그래서 여기 얘네들은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그램 단위에 0을 붙이지 않아. 따로 단위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표시를 해줍니다. 얘가 12일 때 1이고 4고 14고 16이더라 라고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원자량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 원자들은 가만히 내려 서로 이제 결합을 하잖아요.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들의 뭐또 분자들의 상대적인 질량까지 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지. 분자량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NH3다. 이건 얼마가 됐냐면 질소 14짜리 하나에 수소 3개니까 얼마야? 17. 뭐 물이 있다. H2O 물이라고 하면 얼마? 2개 2에다가 16이니까 18. 그 다음에 뭐 CH4 메텐이다 라고 하면은 12에다가 4니까 16. 다음 뭐 암모니아다 라고 하면 NH3 해서 얼마예요? 이게 17. 아, 여기서 썼구나. 그러네요. 다음 뭐 CO2 라고 하면 12에 30이니까 44.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지.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라는 걸 만들어서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질량이 크면 속도가 느려지잖아. 이동 속도가 느리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통이 하나가 있어, 통이.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거지. 무슨 실험을 했느냐? 여기는 HCl. 염화수소. 기체죠. 여기를 놔뒀고요.
넣어주고 이쪽에는 NH3 긴 원통에다가 NH3 여기도 기침 여기 넣어준 거지. 그럼 둘의 질량 카트가 다를까? 상대형 질량 다르겠지.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속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기가 어디 생길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 생길까요? 분자량이 더 큰 쪽이 빨라 느려? 느리더라는 거지. 느리니까 이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야. 이제 염화소랑 암모니아가 만나면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요. 염화 암모늄 NH4+, NH4Cl이라고 하는 염화 암모늄을 만들어내는데 얘들이 이제 얼마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HCl을 봤더니 이거 얼마냐면 1.35.5에서 36.5 정도 돼요. 35 정도 되고 아까 NH3는 얼마였어? 얘는 17이었나요? 그럼 누가 더 가벼워? 얘가 더 가볍잖아. 가벼우니까 그 흰 연기가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얘가 좀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 1번 쪽에서 발생을 하더라는 거지. 여기 이제 발생한 기체는 뭐였냐? NH4Cl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흰 연기가 발생했더라. 즉 이거 봤을 때 어떻다? 분자량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상대적인 질량이 작을수록 이동 속도가 더 빠르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온도에 대한 거야. 온도에 대한 거죠. 온도. 자, 이 온도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 온도에 대한 건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알까요? 자, 온도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태양계의 주인은 누구야? 주인이라고 좀 그렇지만 자, 태양이 있다고 해봐.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온도에 대한 관계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자, 그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었을 테고 난 이것보다 멀리 뭐 목성, 토성 고리도 한번 그려줘볼까요?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봐봐, 태양빛은 요렇게 가잖아. 요렇게 가잖아. 그러면 온도 어디가 높아? 앞쪽이 아무래도 온도가 높겠지. 온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는 온도가 어때? 온도가 높은 쪽이야. 온도가 높아. 거기에 반해 목성의 경우는 어때요? 멀리잖아 태양에서. 그러니까 어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뭐가? 탈출 속도가 어땠어? 탈출 속도. 탈출 속도가 어땠어? 작았단 말이야. 여기도. 여기는 탈출 속도가 컸잖아. 근데 여기 온도까지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 기체위 운동 속도가 어때요? 운동 속도가 어떻다? 빠르더라라는 거지. 여기는 반대로 운동이 낮잖아. 그럼 기체위 운동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리더라라는 거지. 느리기 때문에 여기는 다 어떻게 해버려요? 탈출을 해버려. 주로 이제 어떤 기체들? 가벼운 애들. 주로 가벼운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뭐 H2 아니 뭐 H2 이런 놈들이 다 탈출을 해버린 거야. 가벼워서. 근데 여기는 더 어떻게 하고 있어? 가려고 해도 붙잡아. 가려고 했는데 다시 끌고 와. 가려고 했는데 다시 끌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출을 해 못해. 못하고 계기가 그래도 남아.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주요 대기가 어떤 것들이야? 무거운 것들은 CO2나 이런 것들이잖아. CO2나 질소 같은 것. 근데 여기는 주요 대기 성분이 뭐야? 수소나 헬륨입니다. 그럼 어떻게 애들 가질 수 있느냐? 가까이 있는 애들은 탈출 속도가 작고 거기에 기체 운동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게 째깐해가지고 탈출 속도 작은데 온도가 높아. 그럼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잖아. 반지름이 아무리 크더라도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천수가 커. 그렇게 됨으로써 근데 거기서 태양으로부터 거리도 멀어. 그래서 온도가 낮죠. 그렇게 됨으로써 빛의 운동 속도도 훨씬 더 작더라. 그렇게 됨으로써 여긴 죄다 탈출을 했고 가면 여긴 탈출을 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행성의 대기를 만드는 이러한 물질들이 지구는 거의 다 탈출을 해버렸고 그래서 무거운들만 남아있고 목성형의 가벼운 친구들도 다 붙잡고 있어서 대기가 풍부하다. 여기서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는 가벼운 기체들을 대기 성분으로만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지. 물론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이제 뭐가 있어?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럼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체가 되려면 좀만 얘기해 주자면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뭐 어떻게 돼야 돼? 물도 수증기가 되려면 어떻게 끓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온도가 무슨 온도? 이 끓는 온도 뭐라 그래? 끓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 끓는 점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지. 끓는 점과 함께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기체의 성분이 되려면 그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